단 한 경기면 양 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시즌 8라운드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5위의 중부대학교, 7위의 조선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양 팀의 승점 차는 단 2점에 불과합니다. 1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위는 홍익대학교입니다. 7경기 동안 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21점, 그야말로 퍼펙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갖추면서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위는 인하대학교와 3위 경희대학교, 4위 경기대학교가 그 뒤에 3연팀으로 구성을 하면서 홍익대학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승점 17점, 경희대학교가 승점 16점, 경기대학교가 15점입니다. 5위인 중부대학교 오늘 원정팀인데요.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승점 14점으로 이 선두권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맞붙는 팀이 7위에 위치되어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승점 9점이고 3승 4패. 오늘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중부대학교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6위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8위에 목포대학교, 9위에 경남과기대학교, 10위에 명지대학교, 11위에 한양대학교, 12위에 충남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6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서 상위 2개 팀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결정전을 거쳐서 3전 2선 승제의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홈팀 조선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이끌고 있는 1960년에 창단한 조선대학교, 역대 성적을 보시면 2013년 11개 팀 중에 최하위, 2014년 11개 팀 중에 7위, 2015년 10개 팀 중에 9위, 2016년 AB조로 나눴을 때 A조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희망적입니다. 아직 7위에 위치해 있지만 오늘 경기를 잡았는다면 5위까지 올라가면서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중부대학교를 잡고 올 시즌에 창단 이후에 첫 PO를 진출을 하면서 박상필 감독의 어깨를 든든하게 해줄지 지켜봐야겠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요, 홈팀이 항상 이겼습니다. 중부대와의 홈팀 징크스, 오늘은 조선대학교의 홈입니다. 홈팀인 만큼 홈팀 징크스가 오늘도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4월 26일 목포대학교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한 이후에 성균관대, 홍익대, 인하대학교와의 강팀 3연전을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가 충남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도도피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는 원정팀, 현재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파죽의 3연승입니다. 2017년 5월 13일 이 경기가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요. 한양대학교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를 꺾고 연속 3연승을 거두면서 5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준우승팀답게 그 기량을 마음껏 만개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오늘 조선대학교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경희대, 경남, 과기대, 충남대임을 감안을 한다면 남은 경기 전승도 내심 노려보고 있는 송낙훈 감독의 중부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를 필두로 눈앞에 보이는 상위권을 따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익어가는 동료와의 호흡, 상당히 라인업이 다변하게 구성이 되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이 레프트 라이트 자원들 그리고 세터 리베로와의 호흡이 잘 맞춰져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따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은 박상준 센터가 몸이 좋지 않으면서 이한영 센터가 투입을 했습니다만 이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송낙호 감독이 말씀을 해주신 만큼 팀워크를 필두로 오늘 경기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키플레이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프트 포지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태봉 선수와 정재훈 선수가 레프트 포지션으로 오늘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정내훈 선수가 라이트로 나섰었는데요. 라이트는 정내훈 선수가 그대로 나서고 원래 나서던 박종현 선수 대신에 정재훈 선수가 오늘은 레프트로 먼저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문지훈과 김상군이 역시 호흡을 맞추고요. 세터엔 조철이, 리베로에는 장솔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부대학교 원정팀 중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프트 역시 하명진, 신장호, 날개 라인의 김동영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구영신, 그리고 박상준 선수 대신에 이한영 선수가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마일맨, 항상 세레모니를 춤으로 표현을 하는 이 선수죠. 김상윤 선수가 세터로 나서고요. 리베로에는 이지훈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주포죠. 신장호 선수와 이태봉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의 7번 달고 있는 이태봉 선수, 그리고 중부대학교 역시 7번을 달고 있는 신장호 선수입니다. 득점을 비교해보시죠. 이태봉 선수가 162점, 신장호 선수가 15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점유율을 보시면 이태봉 선수가 42.05%고요. 중부대학교가 25점, 신장호 선수가 25.12%로 사실상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가 거의 모든 공격 옵션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로킹 서브 세트 면에서는, 수비적인 면에서는 신장호 선수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적인 면에서는 이태봉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태봉 선수가 범실이 거의 신장호 선수의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트 수가 한 경기가 더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태봉 선수가 범실을 줄이면서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위치 라인업과 이제 심판분들이 소개가 되겠는데요. 오늘 경기의 주심과 부심, 그리고 선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심은 최재우 주심이십니다. 우리 프로리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분이 다시 한번 수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심은 양동석 부심이고요. 제1선심엔 김태우 선심, 제2선심엔 한민지 선심, 제3선심엔 최경주 선심, 제4선심엔 김미라 선심, 여섯 분이 오늘 수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최재우 주심은 말씀드렸지만 뭐 여자 리그와 그리고 프로리그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이시고,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또 연맹에서 알고 최재호 주심을 또 선정을 해주셨고요. 오늘 경기 또 조선대학교의 홈경기인 만큼 조선대학교 홈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따로 마선된 좌석에 거의 만석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거의 한 100여 분이 찾아오신 걸로 지금 제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은 최재호 주심이십니다. 부심은 양동석 부심입니다. 제1선심 김태우 선심, 화면 왼쪽 코너에 보이시고요. 제2선심 한민지 선심이십니다. 제3선심 최경주 선심이시고요. 제4선심 김미라 선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는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라인업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팀이 검은색 유니폼의 중부대학교가 되겠고요. 왼쪽에 위치해 있는 팀이 하얀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팀입니다. 세터 김상윤, 4번 레프트 하명진, 7번 레프트 신장호, 15번 라이트 구영신, 16번 라이트 김동영, 구영신 선수는 센터였습니다. 18번 센터 이한영, 젤리베로 5번 이지훈 선수입니다. 중부대학교의 감독은 2012년 2월부터 이끌고 계신 송낙훈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이어 홈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세터 조철희, 2번 라이트 정래훈, 6번 레프트 정재훈, 7번 레프트 이태봉, 11번 센터 문지훈, 12번 센터 김상곤, 젤리베로 5번의 장솔륜 선수고요. 감독은 2008년 5월부터 감독을 맡고 계신 박성필 감독님이십니다. 양팀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 리베로는 파란색 유니폼입니다. 장솔륜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조선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리베로 하얀색 유니폼 이지훈 선수고, 검은색 유니폼이 오늘 경기 원정팀인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김동용 선수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머리를 조금 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쉬는 타임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리베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중부대학교에 들어왔고요. 5번 달고 있는 이지훈 선수 중부대학교의 제일 리베로로 먼저 선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선대학교의 제일 리베로 장솔륜 선수 5번 달고 있는 장솔륜 선수가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서브는 중부대학교의 3번 김상윤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8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김상윤의 서브 리시브 됐고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블록킹 득점. 첫 득점은 오늘 경기 첫 선발 출전한 이한영 선수였습니다. 박상준 선수를 대신해서 대신 들어온 선발 라인업 이한영 선수가 멋진 블록킹으로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대 0. 계속되는 서브는 김상윤. 먼 쪽을 바라봤고요. 조철이 올려줍니다. 또다시 왼쪽에서 블록아웃. 조선대학교의 득점. 1대1을 만듭니다. 정재훈의 득점이었고요. 서브는 센터 김상곤. 역시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상윤 올려주고 에이석공으로 해보았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겼어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그러나 나갔다는 판정. 중부대학교 득점 범실이었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중부대학교. 서브는 레프트 신장호. 2016년에 서브 4위를 기록했던 이 선수. 강한 서브. 조철이 올려줍니다. 백으로 왼손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연속 범실. 중부대학교의 득점 정래훈의 범실. 스코어는 3대 1. 계속되는 서브는 신장호. 1996년생 3학년 선수입니다. 장솔륜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이번엔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3대 2. 시작부터 리베로를 교체해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 김성진 리베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브는 2번 정래훈. 라이트 포지션에 위치했습니다. 먼쪽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 득점. 스코어 4대 2. 다시 한번 장솔륜을 투입하고 있는 박성필 감독. 중부대학교 서브 이한영 선수입니다. 첫 득점 블로킹으로 성공했던 이한영 3학년 선수고요. 짧게 조철이 왼쪽으로 살려냈습니다만 아웃이 됐군요. 아, 여기서 네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득점 5대2가 됩니다. 구영신이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상대 범실로 득점에 성공했던 중부대학교. 서브는 이한영. 길게 나갔습니다. 너무 길었죠? 서브 범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5대 3. 공격 과정에서는 김성진 리베로를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는 장솔룬 리베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서브는 부상에서 복귀한 정재훈. 오늘 레프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에이석공 막아냈습니다. 구영신 올려주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함영진 득점 성공. 역시 오늘도 김상윤 세트의 세리머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 3. 서브는 김동영. 머리를 바싹 밀고 온이 선수 왼손으로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강한 서브. 다시 한번 김동현 왼손으로 터치아웃. 공격 성공했습니다. 7대 3. 초반부터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7대 3 넉점 차. 서브는 김동현. 역시 강한 서브.
리시브 됐고 A 석공으로 반격합니다. 문지훈의 득점. 조철희 선수와 문지훈 선수의 호흡이었습니다. 스코어는 7-4. 서브는 문지훈. 독자전 플랫업. 구영신의 A석공. 맞불을 놓고 있는 김상윤. 스코어는 8-4. 넉점 차. 서브는 레프트 4학년 선수입니다. 함영진 선수가 넣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짧게 때렸고요. 조철이 왼쪽에서 블러킹 성공. 그러나 나갔습니다. 블럭아웃. 조선대학교의 득점. 아쉬워하는 김상윤. 이태봉의 스코어로 득점이 됐습니다. 8-5. 조선대학교의 섭. 짧게 올려주고요. 김상윤 왼쪽을 봤습니다. 신장호 살려 냈습니다. 발까지 사용해봤습니다만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8-6. 김동영 선수가 끝까지 살려보기 위해서 발을 사용해봤습니다만 조선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8-6. 서브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신장호 블로킹 걸렸습니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7-8. 한 점 차. 김상곤의 블로킹. 넉 점 차로 벌어져 있던 점수 차가 어느덧 한 점까지 쫓아온 조선대학교입니다. 계속되는 서브 조선대. 이번에도 김상윤을 받고요. 왼쪽으로 신장호.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블럭아웃. 중부대학교의 득점. 조철희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중부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9-7. 다시 한번 앞서가는 중부대학교. 구영신의 서브. 길게 받고요. 조철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차. 이태봉. 본인의 장기를 유감없이 활용하고 있는 이태봉. 스코어 8-9. 이태봉 선수 현재 득점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득점. 서브너는 이태봉. 함영진을 받고요. 백으로 연결합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찬스볼 중부대학교. A석공 이한영.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이한영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10점 고지를 먼저 봤습니다. 서브는 세터 김상윤. 10-8 두 점 차. 툭 밀어때렸고요. 리시브 올려줍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높게 올렸고요. 장소는 리베로였고요. 이준 리베로 받고 왼쪽으로 신장호 밀어넣기 연타 살려냈습니다. 장솔윤 오른쪽으로 밀어넣기. 중부대학교의 범실 조선대학교의 득점입니다. 10-9 한 점 차. 김상곤의 서브. 센터 김상곤 멀리 받고요. 그대로 이동 공격. 김동영의 득점. 11-9 두 점 차. 김상윤 세터가 초반이지만 공격 라인을 이제 다변화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동영과 함영진 그리고 이한영 구영신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김상윤 세터의 토스. 서브는 신장호. 강한 서브. 조철이 그리고 A석공으로 정래훈의 득점. 정래훈이 어느덧 중앙까지 와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0-11 한 점 차. 1세트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로 나서고 있는 정래훈의 서브. 강하게 김상윤 백으로 살려 내놔요. 블록아웃. 김동영의 득점.
자, 라이트 포지션에서 본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김동영. 오늘 김상윤 세트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코어 12대 10. 센터 이한영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조철이 올려줍니다. 블록 걸렸습니다. 살려냈고 조철이 이번엔 백으로 네트 맞고 득점 성공. 블록아웃 조선대학교 득점 정내훈. 12대 11 한 점 차.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가요? 김동영 선수의 짧은 머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이준이 받았고요. 김상윤 그리고 함영진 나갔습니다. 이제 동점. 함영진의 범실 12대 12 동점. 게임 리셋. 계속되는 정재훈의 서브. 길게 이준을 받습니다. 김상윤 다시 한번 함영진 이번엔 득점 성공. 앞서가는 중부대. 오늘 경기 중부대는 단 한 차례도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3대 12 한 점 차로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 김동영의 서브. 김동영 왼손 서브 강하게 들어갔어요.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2단으로 넘겼고요. 김상윤 김동영 왼쪽으로 함영진 밀어넣기. 조철이 왼쪽 이태봉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이지훈의 딕. 함영진 연타. 조철이 이번에 왼쪽 이태봉 블록아웃. 13대 13 이태봉이 영리하게 상대 블록커를 보고 연타로 밀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3대 13 동점. 센터 문지훈의 서브. 이지훈 김상윤 백어택 블록아웃. 김동영의 득점. 14대 13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홈팬들, 자 이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브는 함영진. 자 잠깐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태봉 선수가 지금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포인 만큼 부상이 우려되는데 일단 여기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박성필 감독. 자 이태봉 선수가 오른손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빠진다면 조선대학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될 텐데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봉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무려 42.05%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다면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파스로 일시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뛸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주포 이태봉 선수의 경미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14대 13 한 점 차. 함영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먼 쪽으로 조철이 A석공 득점 성공. 김상곤의 득점. 다시 동점 14대 14. 서브는 세터 조철이. 응원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홈팬들. 조철이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백으로 김동영을 받습니다. 디그 성공. 이번에 이태봉 네트에 맞으면서 넘어갔고요. 백으로 백이 구영신의 득점. 15대 14 그리고 원포인트 서버로 11번의 최천율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인 최천율 선수 이나부고를 졸업했고요. 1997년생 188cm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최찬율이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길게 나갔습니다. 아쉬운 서브. 다시 동점. 조선대학교 서브. 이태봉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5. 오른손으로 정확한 서브. 왼쪽 신장호 맞고 나갔나요? 선수들의 반응이 엇갈렸지만 주심의 판정은 그냥 나갔다는 판정. 오늘 경기 처음으로 조선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16-15. 계속되는 이태봉의 서브. 역시 목적 타로 김상윤. 다시 한번 신장호 디그 성공했습니다. 찬스볼 이지훈. 김동혁 백어택 나갔어요. 연속 범실. 조선대학교가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17-15. 그리고 송낙훈 감독의 작전 타임. 한때 8-4까지 앞서가던 중부대학교 조선대학교에게 리드를 허용하면서 결국 송낙훈 감독의 인내심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한 송낙훈 감독. 중부대학교는 2012년에 창단을 했고요. 창단 이래로 송낙훈 감독이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중부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역대 성적을 보면 2013년 8위, 2014년 6위, 2015년 5위, 그리고 작년 시즌 A조 2위를 차지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결승전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만 2, 3차전을 내리 아쉽게 내주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중부대학교. 올 시즌도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만 현재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단독 5위까지 자리해 있는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태봉의 서브. 길게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의 득점. 이제 서브는 세터 김상윤. 김상윤의 정확한 목적타 서브. 조철이 올려주고요. 왼손으로 디그 성공. 중부대학교 동점 찬스. 김동영 그리고 블록아웃. 동점 만드는 김동영. 17-17. 다시 한번 게임 리셋. 이제 8점 남은 1세트. 범실을 줄이는 팀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브는 김상윤. 조철이 왼쪽을 받고요. 그대로 성공. 정재훈의 득점. 앞서가는 조선대 18-17. 서브는 센터 김상곤. 왼쪽을 받고요. 하명진. 김상윤. 김동영. 블록아웃. 오늘 공격 성공률 거의 60%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 김동영 선수.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듭니다. 18-18. 김상윤 선수가 믿고 올려주고 그 믿음에 확실하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서브는 7번 신장호. 조철이 이동 공격 막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찬스. 이지훈. 다시 한번 김동영. 블록아웃. 역전에 성공합니다. 중부대학교 김동영. 19-18. 서브는 신장호. 신장호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20-18. 두 점 차. 그리고 박성필 감독의 작전 타임. 두 점 차로 뒤지고 있었던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의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한번 역전 그리고 두 점 차 리드를 가져갔고요. 이에 맞서서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박성필 감독도 송낙훈 감독의 작전 타임처럼 역전을 읽어낼 수 있을지. 이제 1세트 20-18. 중부대학교에게 남은 득점은 5점. 조선대학교에게 남은 득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세트에 아까 이태봉 선수의 부상 장면의 작전 타임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1세트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은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믿어야 하는 박성필 감독. 20대 18 두 점 차. 서브는 신장호. 다시 한번 강하게 조철이 이동 공격 연타 잡아냈습니다. 김상윤 백으로 김동영. 네터치군요. 여기서 범실. 정재훈의 범실. 중부대학교 득점. 김동영 선수의 스파이크가 사실 나갔는데 정재훈이 그 전에 네트를 건드리면서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21대 18 석점차. 역시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범실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되는 신장호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김상윤 백으로 김동영. 이번엔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득점 성공. 조선대학교의 득점. 더 이상의 점수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점차 19대 21. 서브는 정래훈. 3학년 학생이고요. 왼손으로 길게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 득점 22대 19. 그리고 여기서 최진우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선수 자리에 최진우 선수의 서브입니다. 3학년 학생 190cm 남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최진우 먼 쪽을 봤고요. 조철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백어택. 블로크 맞고 신장호가 살려내지 못하면서 조선대학교 득점. 20대 22 두 점 차. 다시 한번 이한영을 투입하고 있는 송낙훈 감독. 정재훈의 서브. 목적타로 한명진을 받고요. 김동영 들어갑니다. 김동영의 득점. 1세트는 김동영의 세트입니다. 23대 20 석점차. 이제 두 점 남은 중부대학교. 득점에 성공한 김동영의 서브. 왼손으로 강하게 백태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서브 범실. 이제 23대 21. 서브는 196cm의 문지훈 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브 함영진을 받고요. 다시 한번 김동영 백어택. 디그 성공. 조철이 이번에 이태봉 터치아웃. 22대 23 한 점 차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송낙훈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쫄깃한 경기 이제 한 점 차. 1세트 두 팀에게 남은 점수 단 한 점 차.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두 점 남았고요. 조선대학교는 석 점이 남았습니다. 23대 21에서 한 점 차까지 쫓긴 송낙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세트 중부대학교는 김동영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정래훈 정재훈 조합 양 날개 조합이 이태봉 선수가 오른쪽 손가락이 살짝 좋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재훈과 정래훈에게 공간이 나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범실을 줄여야 하는 양 팀. 어떤 팀이 더 침착할 수 있을지. 네,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홈팬들. 문지훈의 서브. 신장호를 받고요. 왼쪽으로 함영진 살려냈습니다. 동점 찬스. 왼쪽 이태봉 들어갔습니다. 동점. 게임 리셋. 23대 23. 이제는 알 수 없는 승부. 양 팀의 작전 타임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서브는 문지훈. 김상윤 왼쪽 함영진 득점 성공. 세트 포인트 중부대학교 24대 23.
자, 듀스로 갈지 여기서 경기가 끝날지. 서브는 하명진입니다. 왼쪽을 받고요. 이태봉 터치아웃. 듀스로 갑니다. 24-24. 첫 세트부터 듀스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 날아오르면서 왼손 서브. 한명진의 리시브. 김상윤. 신장호 넘어왔습니다. 이지훈. 김상윤. 다시 한번 신장호 나갔어요. 아, 그러나 주심의 판정은 중부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터치아웃.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 중부대학교. 이제 서브는 구영신입니다. 캡틴 구영신. 구영신 목적타 서브. 리시브 살짝 불어냈고요. 조철이 이태봉이 그냥 넘겼는데 이게 들어왔네요. 행운의 득점. 예리하게 빈 곳을 찔러봤던 이태봉. 다시 한번 듀스를 만듭니다. 25-25. 조선대학교의 서브. 이태봉 선수입니다. 먼 곳을 봤는데 나갔어요. 서브 범실.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세트 포인트. 26-25입니다. 전광판에 살짝 문제가 있었죠. 김상윤 세터의 서브. 목적타 서브. 조철이. 그러나 여기서 오버넷이군요. 1세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중부대학교가 1세트를 27-25 접전 끝에 따내면서 이제 경기는 2세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 1세트. 중부대학교가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27-2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브 이후에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오버넷 판정이 나면서 중부대학교가 세트를 가져갔던 장면이 나왔는데요. 역시 그 전 상황에서 이태봉 선수의 서브 범실이 역시 중부대학교에게 세트 포인트를 가져다 준 것이 크나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세트 코트를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검은색 유니폼의 중부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MyKBS 어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비가 오는 나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체육관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경기를 관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의자가 모두 꽉 찼습니다. 일어나서 나셔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은 팬분들의 관심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2세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양팀 리베로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김성진 리베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이지훈 리베로가 그대로 나서겠습니다. 자, 2세트는 조선대학교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양팀의 선발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1세트와 동일합니다. 리베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상황. 2세트 시작됐습니다. 김상윤 오른쪽에서 김동영 득점. 2세트도 김동영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1대0. 김상윤 세트의 모습. 세븐 레프터 신장호. 오른손으로 정재훈 디그 성공 하나요. 경기장이 조금했습니다. 선수들의 열정을 담기엔 조금 부족했던 경기장. 그러나 조선대학교가 점수에 성공했습니다. 1대1. 네, 단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동점. 김상곤의 서브 살짝 넘었고요. 찬스 볼 역전 찬스. 정재훈 밀어넣기. 디그 성공. 그러나 3단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조선대학교가 세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2대1. 역전. 영리하게 밀어넣기 득점으로 리드를 찾아오는 조선대학교. 서브는 센터 김상곤. 네, 웃으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선수. 비가 오는 바람에 습기가 좀 많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코트를 닦아주는 시간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요.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대1. 목적타 서브 이준을 받습니다. 김상윤 왼쪽으로 하명진. 이태봉의 니극. 정재훈 살려내지 못하면서 포인트. 범실입니다. 중부대학교 득점. 역시 리시브가 불안하면 2단 토스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게 배구거든요. 오늘 경기의 키워드는 리시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대2 동점. 이한영의 서브 왼쪽을 받고요. 조철이 왼쪽을 받습니다. 정재훈 디그 성공. 하명진 김상윤 백으로 김동영 디그 성공. 블록킹 득점. 정재훈의 득점. 2세트 아직까지는 정재훈이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리드를 찾아옵니다. 3대2. 서브는 3학년 정래훈 선수입니다. 라이트를 띄고 있는 이 선수. 왼손으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조금 길었던 서브. 다시 동점 3대3. 그리고 서브는 중부대학교의 김동영. 김동영의 강한 서브 뚝 떨어졌고요. 조철이가 또다시 정재훈을 봅니다. 자, 선심은 길을 들었지만 주심과 부심의 판정은 조선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4대3. 맞고 나갔던 판정이죠. 계속되는 정재훈의 서브. 우회전 서브. 김상윤 왼쪽 이동 공격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찬스 볼. 김상윤이 그대로 넘겼습니다. 2단 3단 김동영 백어택. 디그 성공. 조선대학교 이번에 이한영 이태봉이었습니다. 이태봉의 득점. 부상에도 불구하고 1세트에서도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했던 이태봉 선수. 2세트에도 멋진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5대3.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서브는 정재훈. 김상윤 왼쪽에서 이동 공격. 블록킹. 조선대학교가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6대3. 함영진이 걸렸어요. 계속되는 정재훈. 뒤쪽으로 이번에 왼쪽 함영진 다시 한번.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 득점 성공. 6대4. 같은 코스를 노려봤던 함영진 이번엔 뚫어냈습니다. 두 점 차.
문지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득점에 성공한 하명진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태봉 블러킹 득점 구영신. 두 명의 블러커가 이태봉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한 점 차 6-5. 하명진 뒤쪽을 봤습니다. 이번엔 조철이 이태봉의 이동 공격 블럭아웃. 이번엔 득점. 다시 한번 두 점 차. 표정과 몸놀림을 봐서는 1세트에 다쳤던 그 부위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부어오르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중간중간마다 손가락을 부여잡는 모습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김상윤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범실 신장호의 범실. 조선대 득점 8-5. 2세트 초반 흐름은 조선대학교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브는 센터 문지훈. 196cm. 이지훈 김상윤 A석공 구영신의 득점. 약속된 플레이. 이미 시작부터 구영신을 이용한 A석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상윤. 6-8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 캡틴 구영신의 서브 길게 조철이 이태봉 밀어넣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김동영의 토스 그리고 뚫어냈습니다. 신정호의 득점. 이제 한 점 차. 7-8. 1세트도 이런 흐름으로 듀스까지 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구영신의 서브 길게 정재훈을 받고요. 이태봉 디그 성공. 김상윤 올려줍니다. 신장호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네터치. 김상곤의 범실. 이제 동점입니다. 8-8. 1세트도 8-8에서 동점이 됐었는데요. 2세트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영신의 계속되는 서브. 정재훈 받았고요. 이태봉 이번엔 득점. 다시 앞서가는 조선대 9-8입니다. 서브는 세터 조철이. 잡서브 올려줬고요. 그리고 블록 후 이뤄졌습니다. 3단 그대로 넘깁니다. 김성진 조철이 백으로 터치아웃. 정래훈의 득점. 스코어 다시 한번 두 점 차 10-8. 네, 지금도 이제 바닥을 닦고 있는데요. 경기 전에 선수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 경기장이 참 습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그와 더불어면서 선수들이 다이빙을 할 때마다 코트가 젖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닦는 시간이 다른 경기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상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10-8 두 점 차. 조철이의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범실. 중부대학교의 득점. 이제 한 점 차 10-9. 그리고 중부대학교 세터 김상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오른쪽 대각을 받고요. 20은 불안했습니다. 에이석공 이지훈이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신장호 득점 성공. 동점 다시 한번 동점 10-10. 신장호 선수가 1세트에는 3득점밖에 일궈내지 못했습니다만 2세트에는 1세트보단 몸이 많이 풀린 느낌입니다. 서브는 김상윤. 오른쪽 코너 이동 공격 정래훈 잡아냈고요. 김동영이 떠올랐습니다. 연타로 득점 성공. 터치아웃. 기본적으로 김동영이 뜨면 강하게 때릴 거라는 블로커들을 본인이 직접 속였습니다. 연타로 밀어넣으면서 역전 성공.
중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11대10. 김상윤이 특유의 서브 동작으로 서브 올렸습니다. 서브 에이스!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중부대학교. 12대10. 결국 역전을 허용한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조선대학교를 한번 살펴보시죠. 홈 2연전 한양대학교, 개막 2연전이죠. 한양대학교 홈경기, 명지대학교와 명지대 홈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만 경희대학교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목포대를 잡고 3승 1패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하지만 이어서 성균관대, 홍익대, 인하대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3승 4패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에는 9월 6일에 충남대, 9월 16일에 경기대학교의 홈경기, 그리고 9월 23일 경남 과기대로 가서 마지막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 조선대학교 일정이 되겠습니다. 12대 10, 두 점 차. 김상윤의 서브. 백으로 연결, 이태봉 살려냈습니다. 김상윤, 이번에 왼쪽 신장호 블록아웃. 1세트엔 김동영, 2세트엔 신장호가 날아오르고 있는 중부대학교. 역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키포인트,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그 호흡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중부대학교인데요, 그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대10 석점차. 왼쪽 이동공격 이태봉 득점 성공. 13대11. 서브는 이태봉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리베로의 모습. 이태봉의 강한 서브 리시브 됐고요. 김상윤 A석공 받아냈습니다. 정재훈 블록아웃. 13대12 한 점차. 다시 한번 서브는 이태봉. 이번엔 목적타로 김상윤, 그리고 A석공 이한영. 이한영의 오랜만에 득점. 14대12 다시 한번 두 점차. 서브는 레프트 신장호. 강한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범실 조선대학교의 득점. 14대13. 오늘 양 팀이 5점 차 이상으로 벌려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팀. 서브는 센터 김상곤. 네트 살짝 넘었고요. 김상윤 왼쪽에서 득점 성공. 함영진의 득점. 선심은 길을 들었습니다만 터치아웃이 인정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득점 15대13. 이한영의 서브 뚝 떨어졌죠. 조철이 왼쪽 정재훈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심과 선심의 판정은 달랐습니다. 주심의 최종 판정은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5대14 한 점차. 역시 네트 이제 블로크 과정에서의 정확한 판정은 부심과 주심이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심과의 판정이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15대14 한 점차. A석공 밀어넣기. 백어택 이태봉 득점 성공. 다시 한번 동점. 15대15. 2세트도 알 수 없는 경기. 서브는 정래훈. 정래훈의 서브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범실. 중부대학교의 득점 16대15입니다. 2세트 들어선 이 선수의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김동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뚝 떨어졌고요.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 이태봉의 백어택 블록아웃. 두 명의 블로커에 개의치 않고 확실하게 득점에 성공했던 이태봉 16대 16 동점. 서브는 정재훈. 길게 김상윤 에이석공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찬스. 김상윤 이번에 왼쪽으로 밀어넣기.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조선대학교 김상윤의 선택은 왼쪽 신장우였습니다. 함영진이었군요. 함영진의 득점. 다시 앞서가는 중부대학교 17대 16 한 점차.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조선대학교 하지만 세 번까지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함영진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서브 에이스. 함영진의 서브 에이스. 김상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18대 16 두 점 차. 다시 한번 서브. 장솔련 받았고요. 조철이. 이태봉 쪽 블러킹 김상윤. 이번엔 이 선수가 맞습니다. 김상윤의 블러킹 19대 16. 그리고 박성필 감독이 다시 한번 남은 작전 타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1세트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마지막 범실 끝에 27대 25로 승리를 거뒀던 중부대학교인데요. 2세트도 지금 조선대학교가 19대 16으로 석점차 뒤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필 감독이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두 개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영진의 공격 성공, 그리고 함영진의 서브 에이스, 그리고 김상윤의 블로킹 득점까지 연속으로 나오면서 조선대학교를 압박했던 중부대학교 이제 19대 16 석점차. 홈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함영진의 네 번째 서브. 조철이 백으로 이동 공격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이태봉 대각 공격으로 1번 했는데요. 터치아웃이군요. 득점 성공 19대 17. 이제 두 점 차. 문지훈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어 때렸고요. 김상윤 김동현과의 호흡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이태봉 블로킹 성공. 찬스볼 이태봉 연타로 영리하게 빈 곳을 봤어요. 이제 한 점 차. 확실히 조선대학교는 이태봉이네요. 이태봉이 공격 점유율과 성공률 모두 50%씩 가져가면서 이제 한 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송낙훈 감독의 작전 타임. 한 점 차로 쫓겼기 때문에 2세트까지 확실하게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를 조금은 쉽게 가져가겠다는 송낙훈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자, 중부대학교를 한번 살펴보죠. 중부대학교는 조선대학교와는 흐름이 좀 반대입니다. 개막 첫 2연전을 패배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의 승리,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패배, 그리고 연속 3연승을 거두면서 정확히 조선대학교와는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4승 3패를 기록하면서 단독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골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경기의 뒤쪽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수고해주시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잡혔고요.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자, 지금은 중부대학교 범실이었군요. 조선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9대 19.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 블로커에 막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동점. 양 팀에게 남은 스코어는 6점입니다. 김상윤 왼쪽을 받고요. 이번엔 득점 성공. 신장호의 득점. 20점 고지를 먼저 밟습니다.
다시 한번 조철이를 투입하고 있는 박성필 감독. 서브는 원포인트 서버 최진우. 뚝 떨어졌고요. 조철이 왼쪽 이태봉 연타로 성공했습니다. 20대 20 동점을 만듭니다. 최진우가 다시 한번 나가고 이제 서브는 조선대학교의 조철이 선수입니다. 범실을 줄여하는 양팀. 조철이 서브 왼쪽에서 신장호 블록아웃. 21대 20 서브는 중부대학교 김상윤. 특유의 서브 준비 자세. 심호흡 이후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윤. 정재훈을 받고요. 이태봉이 날아올랐습니다. 동점.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태봉의 공격. 동점을 만듭니다. 21대 21. 이태봉의 서브. 강하게 나갔어요. 서브 범실. 아쉬워하는 박성필 감독. 들어갔다면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태봉의 서브. 그러나 범실로 이어지면서 이번에 신장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비교를 해드렸던 두 선수가 공교롭게 여기서 만났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조철이 블록킹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김동영 득점 성공. 중요한 순간엔 김동영이 있었습니다. 23대 21. 두 점 차. 서브는 신장호. 강하게 서브 에이스. 이 중요한 타임에 이 선수가 하나를 해내줍니다. 24대 21 석점 차. 2세트 세트 포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또다시 강한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 정재훈. 이번엔 블록아웃. 24대 22.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선대학교. 김상곤이 서브 준비합니다. 24대 22 두 점 차. 여전히 세트 포인트는 중부대학교. 서브 길게 끝낼 수 있을까요? 김동영 끝냅니다. 이 세트도 중부대학교가 마지막 흐름을 가져오면서 25대 22 석점 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3세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2세트도 중부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25-22. 역시 2세트 막판에 보여준 신정우 선수의 서브에이스가 주요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위닝샷을 김동영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2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양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현재 7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비교 분석 자료인데요. 득점은 중부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599득점. 공격 성공률을 보면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많습니다. 50.32%. 블로킹은 중부대학교가 1.92개로 많고요. 서브 득점은 확실히 중부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1.31개. 세트와 리시브 부분도 중부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디그는 조선대학교가 9.11개로 수비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고요. 하지만 양팀의 차이는 역시 범실이었습니다. 범실은 조선대학교가 199개, 중부대학교가 177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세트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마저 중부대학교가 잡아낸다면 오늘 경기는 여기서 셧아웃 승리가 되겠고요. 조선대학교로서는 마지막 드라마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4, 5세트를 모두 잡아내면서 홈에서 첫 두 세트를 내주고 연속으로 리버스 역스윕승을 거두고자 하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3세트 김상윤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세터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조철이 백어택 이태봉 나갔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득점. 3세트 첫 득점도 중부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1-0. 계속되는 서브는 김상윤. 정재훈, 조철이, 다시 한번 이태봉 백어택. 이번엔 성공. 오히려 김상윤 선수는 강하게 때릴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태봉 선수가 이를 알고 연타로 때리면서 득점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1 동점. 조선대학교의 서브 김상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 타석 뒤쪽으로 신장호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2-1. 그리고 득점에 성공한 신장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1 한 점 차. 장솔륜 리베로의 모습. 신장호의 강한 서브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 서브가 오늘 계속해서 조선대학교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빗나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신장호 선수. 그만큼 몸이 가벼움을 증명하고 있죠. 2-2 동점. 서브는 정재훈. 자, 이번엔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조선대학교의 서브 에이스. 이지훈과 함영진이 겹치면서 정재훈의 서브 에이스. 스코어 3-2. 정재훈의 서브 이지훈 김상윤 왼쪽으로 에이석공 이한영 이한영의 득점 스코어 3-3 센터 이한영의 서브 목적타 서브 장소리를 받고요. 조철이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뛰어올랐던 문지훈. 자, 이번엔 행운의 득점. 그러나 살짝 빗나가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 김동영 선수가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4-3.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두 이 득점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점한 팀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박종환 나갔습니다. 조금 길었던 박종환의 서브 스코어 4-4가 됩니다. 박종환 선수가 3세트엔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서브는 김동영
강하게 네트를 맞췄습니다. 서브 범실. 조선대학교의 서브. 스코어는 5-4. 문지훈. 나갔습니다. 연속해서 서브 범실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스코어 5-5. 다시 동점. 3세트는 초반부터 시속 게임입니다. 서브는 함영진. 자, 이 속공으로 연결을 했었던 걸까요? 조철희 선수가, 김상곤 선수가 뒤쪽에 선수가 있음을 인지했던 걸까요? 범실이 이뤄졌습니다. 중부대학교 득점. 흐름을 내주는 범실. 스코어 6-5. 함영진의 서브. 길게. 세터 이태봉. 개의치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6-6. 조철이와 김상곤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점수를 내주면서 자칫 분위기까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태봉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6-6 동점. 서브 정확히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에이석공 구영신. 캡틴 구영신의 득점. 7-6. 득점에 성공한 구영신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살짝 넘어갔고요. 조철이. 이번엔 왼쪽 정재훈. 디그 성공. 2단. 김동영이 날아올랐습니다만 연타로 포인트가 됐죠. 범실. 조선대학교 득점. 지금은 김동영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번 쳤기 때문에 더블 컨택이 됐습니다. 7-7 동점. 이태봉의 서브. 강한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신장호 디그 성공. 백아트 이태봉 연타로 이지훈이 날아서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신장호 블록아웃. 랠리 상황에서 신장호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8-7. 서브는 김상윤. 김상윤의 정확한 서브. 조철이 이태봉을 받습니다. 왼쪽 코너로 들어가는 정확한 스파이크. 스코어 8-8. 그리고 김상곤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8-8 동점 상황. 왼쪽으로 김상윤. 김동영을 봤어요. 블록아웃. 득점 성공. 9-8. 너무 강하게 쳤는지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있는 김동영 선수. 서브는 신장호. 3학년 학생이죠. 상대 리베로를 받고요. 왼쪽에서 블로킹 함영진. 중요한 순간마다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가 적재적소에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의 고민을 한꺼번에 털어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8. 계속되는 신장호의 서브. 이번엔 백태 맞고 넘어갔습니다.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이 제자리에서 득점 성공. 이한영이 막아냈습니다만 워낙 강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어는 9-10 한 점차. 정재훈의 서브. 길게 받죠. 김상현 이번에 김동영 블록아웃. 11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이한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길게 때려봤고요. 조철이 뒤에서 이태봉의 공격. 확실합니다. 11-10 한 점차.
이태봉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1, 2세트 앞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만큼 조선대학교의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태봉. 박종환의 연타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함영진 그대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이태봉 연타로 살려냈고요. 함영진 이번에도 똑같이 연타. 이태봉 다시 한번 연타. 연타 싸움 이번엔 김동영. 랠리 길어집니다. 승자는 어느 쪽? 이태봉 3명 사이 나갔습니다. 범실로 기록되면서 중부대학교 득점 12-10. 서브는 김동영. 두 점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 김동영이 신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조철이 왼쪽으로 이태봉 두 명 사이 잡아냈습니다. 점프터 하우스 그리고 A 석공 구영신 13-10.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느낌의 중부대학교. 결국 3세트도 석점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시죠. 2013년부터 2016년 리그 출범 이후의 맞대결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21일 중부대학교 홈에서 펼쳐진 경기 3-0으로 중부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2일도 조선대학교 홈에서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했고요. 2015년에는 3월에 조선대학교 홈에서 조선대학교가 승리, 2015년 4월에 중부대학교 홈에서 중부대학교가 승리, 2016년 4월에 조선대학교 홈에서 조선대학교가 승리, 5월에 중부대학교 홈에서 중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6번 맞붙어서 3승 3패 모두 홈팀이 이겼습니다. 오늘은 원정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 징크스가 과연 오늘 깨질 수 있을지. 3세트 13-10. A석공으로 오래간만에 득점 성공. 문지훈의 득점 13-11. 2점 차로 추격합니다. 1학년 학생인데요 문지훈 선수 196cm의 벌교 선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1997년생.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구영신의 A석공 들어갔습니다. 구영신 선수와 이한영 선수도 블록킹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김상윤 세터와의 적재적소에서 투입되고 있는 A석공이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11 석점차. 조철이 이번엔 반대로 조선대학교 A석공 김상곤의 득점이었습니다. 14-12.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 서브는 조철이. 안정렬 리시브 신장호 이동 공격 이준이 받았고요. 점프터 하우스 백으로 연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찬스 연타로 신장호 두 명 사이 블록아웃. 15-12 석점차. 서브는 구영신. 캡틴 구영신 선수입니다. 4학년 학생 1994년생. 뚝 떨어지는 상대 리베로를 향한 서브 3단으로 넘겨봤습니다만 범실이요 넘어가지 않으면서 중부대학교 득점 16-12.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이 3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부대학교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대학교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박성필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조금 이른 시간에 불렀습니다. 16-12 넉점 차. 중부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9월 9일입니다. 경희대, 경남과기대, 충남대고요. 조선대학교는 역시 9월 6일 충남대, 9월 16일 경기대, 9월 23일 경남과기대가 되겠습니다. 9월 23일이 양팀이 동시에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 이후에도 양팀의 순위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구영신의 서브 조철이 백으로 연결 이태봉
나갔군요. 범실이에요. 벌어지는 점수차 17-12. 계속되는 구영신의 섭. 장솔윤, 조철이, 이태봉. 이번에도 나갔나요? 그러나 맞고 나갔군요. 이번엔 맞고 나갔습니다. 17-13. 역점 차. 원포인트 서브로 윤효근 선수가 아예 레프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 강한 섭. 오른쪽으로 김동영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정재훈의 득점. 17-14. 석점차. 계속되는 이태봉의 섭. 석점 지점에는 조선대학교의 섭. 자, 경기 지연에 대한 결과로 송낙훈 감독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심판입니다. 17-14 석점차. 옐로카드가 주어졌고요. 이태봉의 섭. 강한 섭. 함영진이 받았습니다. 김상희 왼쪽으로 신장호 살려냈고요. 전설은 높게. 그리고 이 공을 정재훈이 연타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조선대학교. 15-17 두 점차. 계속되는 이태봉의 섭. 결국 송낙훈 감독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는 판정.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점 차까지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최다 점수 차로 벌려져 있던 경기 2점 차까지 쫓기면서 3세트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송낙훈 감독이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7-15 현재 중부대학교가 2점 차로 앞서 있고요. 세트 스코어는 2-0으로 앞서 있는 상황. 양팀의 작전 타임은 중부대학교 단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봉의 서브로 재개되겠습니다. 이태봉의 강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서브 에이스. 이제 한 점 차.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16-17 한 점 차. 이태봉의 또다시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서브에 에이스 동점. 연속 서브 에이스 17-17. 흐름탄 이태봉. 이제 게임 리셋. 3세트도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선수를 향할까요? 이태봉의 강한 서브. 이번엔 리시브 됐고요. 신장호 역전 찬스. 이태봉 블러킹 아웃입니다. 이태봉의 득점. 역전 성공 조선대. 자, 기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내고 있는 이태봉의 조선대. 이제 18-17. 이번엔 연타로 정확하게 왼쪽 신장호 대각 공격 성공. 다시 한번 동점. 18-18. 이제 서브는 김상윤. 조철이 에이석공 잡아냈습니다. 이지훈, 김상윤 백으로 김동영. 역시 디그 성공. 그러나 터치넷 범실. 중부대학교 득점. 조선대학교는 1, 2, 3세트 같은 흐름입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서 범실로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고 있습니다. 19대 18 한 점 차. 서브는 김상윤. 툭 밀어 때렸고요. 조철이 이태봉이 날아올랐습니다만 득점 성공. 김동영이 블로킹을 했습니다만 자기 코트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19대 19 동점. 김상곤의 서브. 이지훈, 김상윤, 김동영. 찬스 볼. 김상윤 다시 한번 김동영 블로킹. 정재훈의 득점. 오늘 경기 통틀어서 홈팬들의 가장 큰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대 19. 서브는 김상곤. 왼쪽 김상윤 백으로 김동영 디그 성공. 찬스볼 연타로 나갔군요. 중부대학교의 득점. 20대 20 동점입니다. 자 1, 2, 3세트 전부 20대 20. 세트 스코어는 관계없이 경기 내용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서 신장호의 서브. 조철이 백으로 연결. 이태봉 백어택. 이번엔 중부대학교의 네터치. 21대 20 조선대학교의 득점. 서브는 정재훈. 20이 됐고요. 왼쪽으로 한진 이동 공격 들어갑니다. 21대 21 동점. 그리고 여기서 최진우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17번 달고 있는 최진우 3학년 학생이고요. 남성고를 졸업한 1995년생 190cm. 20대 21 타이트한 상황에서 서브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이태봉이었습니다. 22대 21. 그리고 서브는 윤효근. 드라마를 쓰기 위해선 남은 세트를 모두 가져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3세트는 현재 앞서 있습니다. 22대 21 한 점차. 그러나 이 공이 또 나가네요. 22대 22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의 서브. 김동영 강한 서브. 토스 이후에 이태봉의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신장호와 이지훈이 막지 못하면서 이태봉의 득점. 23대 22 두 점 차. 서브는 문지훈. 확실히 앳돼 보이는 1학년 선수죠. 신장호 그리고 한효진이 뒤에서 블록아웃. 다시 한번 동점. 23대 23. 이제 레프트 함영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서브도 매섭습니다. 정확하게 때려넣고요. 조철이 왼쪽으로 이태봉 블록킹 성공. 김상윤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24대 23. 결국엔 중요한 순간에 막혔던 이태봉. 서브는 함영진. 조철이 이태봉 안테나를 건들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중구대학교가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25대 23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의 승장인 중구대학교의 송낙훈 감독과 16번의 김동영 선수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장입니다. 중부대학교의 송낙훈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가 광주에 올 때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어제도 비도 오고 저희가 한 4년째 이제 오는데 올 때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쪽에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 징크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방법 없다. 예. 그래서 뭐 선수들이 오늘 잘 해줘서 흐름 주지 않고 저희 걸로 마무리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징크스가 있었어요. 예. 여태까지 두 팀이 붙었을 때 홈팀이 모두 이겼는데 오늘은 원정팀인 중부대학교가 3대 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선수들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복하려고 많은 대화들을 했고요. 뭐 상대 팀이 저 중부대학교 체육관에 왔을 때의 느낌과 저희가 또 타 대학에 갔을 때의 느낌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경기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상 저희가 연승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기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세트 스코어 3대 0이었습니다만 세트마다 요소 요소를 보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때마다 선수들이 가장 자신 있는 특유의 플레이로 세트를 가져왔는데 오늘 경기 수훈 선수 한 명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될까요? 사실 오늘 저 함영진 선수한테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브리시브가 안정적으로 하는 그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브캐치가 되면 오늘 게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다소 좀 흔들린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같은 동기인 구영신 선수가 네. 예, 또 형으로서 주장으로서 할 수 있다. 분위기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제가 제 귀에 이제 많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는 팀이 이긴다. 예, 평소에 저희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코트 안에서 해주고 나와서도 해주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수훈 선수라면 뭐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독님의 요청으로 구영신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옆에 있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구영신 선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해맑은 모습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잘해서 영신이가 바라는 좋은 팀 그리고 좋은 인재가 좀 될 수 있도록 저 옆에서 격려 많이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시합이 이제 저희가 끝났거든요. 네. 제천 대회에 일 한번 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예, 고맙게 생각하고 좀 자신감 잃지 않고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구영진 선수의 답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이었고요. 캡틴 구영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의 캡틴 구영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초반에 저희가 리그 시작할 때 별로 안 좋게 시작했는데 그걸 분위기 이겨내고 지금 4연승까지 올라와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 마무리 잘했으니까 이제 후반기도 마무리 잘하고 이제 제천 시합을 준비 잘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계를 하면서 들렸던 목소리가 구현신 선수가 할 수 있어 힘내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도한 바였나요? 제가 주장이다 보니까 선수들을 잘 이끌어서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팀이 잘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위에서 제일 높으니까 애들 잘 관리해서 이끌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애가 가장 잘했나요? 제가 보기엔 다 잘했어요. 네. 저희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그래도 어저께 미팅을 하면서 오늘은 꼭 이겨보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자, 아까 옆에서 보셨겠지만 감독님이 구영신 선수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과 보내야겠죠? 교수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노력하시는 만큼 더 잘해서 좋은 성적 내서 이번 연도 좋은 우승 기억에 남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부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리고요. 중부대학교의 캡틴 구영신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가 3대 0으로 징크스를 깨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전반기가 끝이 났고요. 제천대회 이후에 저희는 9월에 다시 돌아올 전망입니다. 9월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